2,5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충 종합 상금이. 물주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볼트 K입니다. 안녕하세요, 목무입니다. 목무요? 네, 목무예요. 어디에 누구죠? 소속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네. 아, 많지는 않구나 생각해보니까. 많지는 않고 소속되어 있는 곳이 이제 우리 회사 이름이 뭐더라? 주니멀이요. 아, 주니멀. 네. 주니멀에서 전속 작가로 일하고 있는 이제 문목무라고 하고요. 전작가예요? 전작가라는 거. 전속 작가니까 전작가. 아,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하기 싫어. 주니멀에서 전속 작가로 계시고 KAA, 네. 우리나라 한국 수경예술학회죠. 여기에서 이제 부회장님. 네,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인사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 부회장이고 제가 하는 일은 사실 딱히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누구세요? 회장님은 이제 이안, 조재선님이라는. 이안이요? 네. 방 말고 이안. 다른 눈이라는 의미에서. 어? 다른 눈. 다른 눈이라는 의미에서 이안이라는. 네. 대한민국에서 이제 최상위권 아쿠아스케이퍼 중에 한 분이시죠. 최상위권. 이번에 메디. 네? 이번에 몇 위 하셨죠? 모르겠어요. 되게 높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네. 네, 이 작품이고요. 10여지권. 아쿠아가든 롯데타워점 가시면 여러분들 실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 주세요. 맞죠? 네. 네, 잘했죠? 그럼요. 네. 첫 번째 시간은 KAA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경예술이란 무엇인가? 수경예술은 보통 이제 아쿠아스케이핑, 아쿠아스케이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제 아쿠아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그러니까 물이랑 랜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이제 풍경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항 속에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넣는다. 그렇죠. 어항 속에 이제 뭐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어떤 풍경 같은 것들을 재현한다거나 이런 행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창 이제 수경예술 하는데 요즘 좀 대세가 되고 있는 그런 장르인가요? 그렇죠.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뜨고 있는 장르고. 네. 사람들이 관심도도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쿠아스케이핑 관련 컨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대회가 있어요. 이제 뭐 일본 대회라든가 대만 대회, 미국이나 유럽 쪽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대회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었어요. KAA에서 하는. 네, KAA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진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꾸린 어항을 사진을 딱 한 장을 찍어가지고 내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대회에 출품하기 한 최소 일주일 전에는 어항의 모든 그런 컨디션 같은 것들이 아주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진을 아주 예쁘게 찍어서 제출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내는 거면 조작도 되겠네요. 포토샵 좀.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뭐, 그러니까 사진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색감이라던가 뭐 밝기를 조금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일부 허용이 되는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본 것 같아요. 그 포토샵으로 이렇게 좀 작업을 하셔갖고 탈락 취소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외국도 많고 막. 네. 무더기로 뭐 집단 탈락된 것도 막 받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여러분 안 되고요. 비오톱 대회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비오톱 대회는 동영상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아, 동영상으로. 네. 동영상도 근데 요새 뭐 색감이나 이런 거 조작 좀 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건 되는데 이제 뭐 복붙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참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네. 네. 준비를 오랜 기간 해가지고 잘 찍은 사진과 함께 영어를. 네.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영어로 지원하는 거죠? 영어는 사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뭐 팝하고 이런 데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내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팝하고를 쓰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대회가 각자 많잖아요. 한국에서 주최하는 국제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네. 다른 해외 대회랑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심사부터 모든 거를 아쿠아스케이퍼들이 진행하는 그런 대회라는 게 이제 다른 대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다른 대회는 아쿠아스케이퍼들이 안 하고 심사위원이 하나요? 예를 들어서 포토그래퍼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장님이라던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저희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별점이 이제 아쿠아스케이퍼들이 주축이 돼서 모든 것들이 이제 아쿠아스케이퍼들로만 구성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대회라고 합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저는 차이점을 하나 알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상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저희 상금 굉장히 2,500만 원 아니었어요? 잘 알고 있죠? 네. 아니, 딱 보고 2,50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충 종합 상금이? 총 종합 상금이 2,500만 원인 거죠. 물주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혹시? 그 이제 관상어 협회에 있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네, 여러 업체들 네. 특히 뭐 관상어 협회 회장님께서 저희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밀레펫 회장님이시군요. 네, 밀레펫 회장님. 심홍섭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심홍섭. 전 또 어떻게 알죠? 뭐 업계에서 많이 불렀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런 대회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개최가 되면 또 국내 이제 아쿠아스케이핑 시장도 늘어날 거고 분명히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비오톱도 좀 협찬을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원 기간 언제예요? 일단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7월 31일까지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네, 이미 제출, 지금 시작했네요. 네, 제출 기간이고 이미 지금 시작이 된 상태고 해외에서 여러 작품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봉무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국 수경예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진 단체인가요? 일단은 이제 수경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좀 이제 도모하기 위한 단체로 시작이 됐는데 친목? 네, 친목. 아, 처음에는 네, 네. 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뭐 적고 하다 보니까 정보 같은 것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보 같은 거 교류도 하고 이렇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일이 좀 커지는 느낌이 살짝 그렇죠. 망했다 싶은가요, 지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뭐 전체적으로 수경 예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수경 예술 쪽 이 파일을 키우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회원들의 창작 지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창작 지원이라 하시면 어항이나 이런 소재들을 제공하는. 네, 그렇죠. 소재들을 그러니까 그냥 제공하기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대단한 단체가 아니라 가지고. 조금 힘들고 이제 좀 가급적이 좀 싸게 접근을 할 수 있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비싸잖아요 이 재료 같은 그 것들이 그 KA 회원들에 대해서 한해서입니까? 그렇죠 회원 자격이 뭐예요? 네? 돈 내야 돼요? 돈은 사실 크진 않아요 1년에 회비가 1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만 원꼴 네 학회 회비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은 아니고 1년에 네. 10만 원이고 네. 이제 그의 상세 만큼의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그렇죠. 최저가보다 싸겠네요. 뭐 10만 원만 내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아, 네. 또 뭐죠? 이제 대회에서 입상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죠. 그런 것들을 4-5 작품 정도 이렇게 추려 가지고 저희 쪽으로 사진을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심의 위원들이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제 학회 가입 기준에 부합하다면은 저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아, 이게 10만 원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드신 어항을 어디든 뭐 블로그를 하시든 핸드폰이든 이렇게 다 찍어 놓으시고 적어도 4-5개 정도 작품 뭐 순위 안 들어도 그것만 있어라도 일단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시합은 내려고 없는데 저는 제 어항이 예쁜데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어항 만드신 거 있으면 많이 촬영해 두시고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꼭 신경을 써가지고 촬영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항 안에를 좀 깨끗하게 다듬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산화탄소, 뭐 입출수구 이런 것들을 좀 빼고 깔끔하게 찍는다던가 이런 그렇죠. 노력들이 조금은 필요하죠. 그 해외 사진들 보면 이제 물결 다 뺐는데 물결이 일어나는 거는 뭐 드라이기인가요?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위에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물을 위해서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뜨려가지고 그 물결이는 그런 모습 같은 거를 좀 연출을 한다던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죠 네 알겠습니다 한수 직후에 하셔도 안 되는 이유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제 식물들의 그 공기방울이 맺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촬영하기 하루 전에는 꺼놓으시고 아 그럼 그런 대회용 사진은 이탄이 송글송글 맺혀 있으면 감점 요인 되겠네요 감점 요인까지는 아니지만 사진이 깨끔해 보이지는 않겠죠 그치 그렇겠다 그러고 보니까 대회용 사진들에는 수초에 그게 있는 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팁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저희 수경예술학회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도 많이 사진 촬영하는 팁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를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찾아서 좀 봐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많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할 때 저 같은 일반인들은 광합성을 폭풍적으로 하는 모습이면 더 좋겠다 했는데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없네, 그런 왕이.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랑 사진으로 찍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 이탄이 외쳐있는 거는 눈으로 봤을 때 예쁜데. 그렇죠. 사진으로는 지저분하죠. 맞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뭘 하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아쿠아스케이퍼, 이거 하시는 분들의 전망은 어때요, 직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회장님께서? 왜냐면 저희 영상 중에 수족관 하지 마라 이런 영상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요새 보면은 수족관 업계가 그렇게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잠깐 반짝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던 적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잘 되고 있는 수주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의 디렉팅 아쿠아라든가 데이 아쿠아 유토, 네, 네. 디렉팅 아쿠아라든가 뭐 진주의 펄아쿠아, 진주의 펄아쿠아 이런 수주관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어떤 사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지고 이 분야를 깊게 판 그런 흔적이 보이는 수족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회장님 말씀으로는 아쿠아스케이퍼를 하되 자기의 색깔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의 색깔과 어느 정도 자기가 뭐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저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한 분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듣고 이제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 문목무 부회장님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KAA 사무실에 연락하셔서요. 목무님 연락처 물어보시면 안 가르쳐주겠지만 따르게 뭐 안내를 해주겠죠. 뭐 이런 세미나도 할 거고. 그쵸? 제 블로그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 블로그에 댓글 태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뭐 안 하지만은 요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KIAC 부회장님 한번 만나봤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대회를 이제 주최하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내 어항이 비록 대회에 출품할 정도일까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또 쉽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약간 축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뭐 컴퓨테이션으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렇게 내가 물생활을 즐기면서 이런 분야에도 이렇게 한 번씩 내보고 이런 약간 즐기는 그런 컨텐츠의 역할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세요, 여러분. 아, 마지막 진짜 궁금한데 어항 크기 제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3미터를 하시든 뭐 요만한 어항을 하시든 큰 의미는 없지만은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작게는 두 자에서 크게는 두 자 소폭 네. 네 크게는 한 넉 자 정도 어항 그 정도면은 가장 적당한 어항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외우실게요. 네. 이 종이컵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데 이제 유리병이면 말이 뭐 하나 있는 어항 출품해야 되는지 그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하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자 소폭에서 넉 자까지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러면 7월까지가 이제 이 접수 기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또 이 즐거운 페스티벌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애니멀리 DK였고요. 목무였습니다. Animal Law TV